저처럼 멀쩡한 사람도 뚜러미 되는 우리는 기꾸냐 바짝없어입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뚜러미 돼가는 거라? 네, 전 처음에 제가 똑똑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보면 볼수록 또 뚜러미 돼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나 김종두 시인님이 경 얘기한 거 아니라게. 네. 탈당범인 요가지는 예. 아. 이 제조도 어렵지만 영 드르멍 드르멍 배암 시민 다 알아진다는 하는 소리라. 이제 또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렇지. 배우면 배울수록 아, 또 알아지는 게 또 제주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저희 오늘도 제대로 배워볼까요? 오케이. 어이구, 이거 장난 아니야. 매출 난리가 뭐, 났어요. 허운데 이게 또라리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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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쳐. 이거, 아이고, 동네 부끄럽게. 이제 무시가 됐지가 그냥. 무사 싸움서, 무사. 자, 무사 싸움서. 무사 싸움서. 무사 싸움서. 무슨 일로 싸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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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똘똘해져 이제 원님이? 제가 정신이 귀가 트이나요? 오케이 오케이. 귀꼬냥이 뻑뻑 떨라졌죠 이제. 무사 싸워. 무슨 일로 싸워? 그렇지 그런 뜻이. 거지. 그럼 방송국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 무사 싸움서. 그렇지. 그럼 똑배공 잡고 PD나 작가가 둘이 싸우는데 다 네. 어른이야 나보다 네. 어른이야. 그럴 때는 무사 싸움수가. 무사 싸움수가. 물어보는 거지 그건. 왜 싸우세요? 이렇게 왜 물어보는 싸우세요? 거지. 오, 알겠습니다. 더보카, 더보카. 아, 그럴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용윤이 아저씨 사이스가. 아, 너 이렇게 고. 아이고, 저 장보고 하신지요? 용윤이 아저씨 한번 만나러 왔어가. 따지러 왔습니다. 우리 용윤이 조잠시. 아니, 우리 저 서방 어떤 저치룩 만들 수 있을까? 네. 저 서방 어떤 저치룩 만들 수 있을까? 네. 저 서방 어떤 저치룩 만들 수 있을까? 네. 우리 서방 어떤 저치룩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상황 보니까 우리 남편 왜 저렇게 만들었어? 그렇지. 저렇게가 제주어로 뭐라고? 저렇게 서방? 아, 네? 네? 어디 다시 뚜러미 들어왔어요. 왜 서방? 저추룩. 저추룩. 저토록 이런 저처럼 저렇게. 아 저렇게. 저렇게. 그럼 저추룩. 야이 무사형 착한 추룩엠서. 네? 야이는 왜 이렇게 착한 척하느냐 이거지. 아... 예. 추룩은 뭐뭐처럼. 추룩, 뭐뭐처럼. 뭐뭐한 척. 잘나면 잘난 추룩. 잘난 추룩. 잘난 척. 예쁘면 곱딱한 추룩. 곱딱한 추룩. 곱딱한 척. 예쁜 척. 멋진 척하는 건 멋진 추룩. 멋진 추룩. 한번 추룩을 이용해서 말을 한번 골아봐. 여러분 저는 곱딱한 추룩하는 게 아니라 곱딱한 겁니다.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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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삼촌들 보면 숭시해 놓는다 숭시해 내. 아이고 창고 처지래. 아 이거 싸워그네 막 속상했구나. 니디에완 식구나 이게. 니디에완 식구나 이게. 니디에완 식구나 이게. 여기 식구나게. 식구나게 뭔 뜻이라? 식구나게. 식구나가? 야 저기 씻고 싶은 거면 하라방이 저 사람 찾아가네 다니다 그네 뭘 씻고 싶다는 말이냐. 같이 등록도 그네. 하고 귀꼬냥을 바짝 해그네. 아이고 야 어디 가시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이고 이디 씻구나게. 여기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구나. 여기 씻구나. 씻구나. 여기 씻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렇지. 샀다가 여기 씻구나. 그렇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삼촌. 너무 어려워요. 그 언어는 이 나가 쓰던 네. 말이 아니면 다 어려운 거라.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어쩔 수 없이나 빨리 배워 그네. 빨리 표현하는 게 좋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네. 그게 나의 언어가 되는 거지. 자꾸 듣고 그렇지. 보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요망죠. 얼른 빨리 제주 도민이 돼야겠어요. 얼씨구나. 네. 삼촌 오늘 단어 어떠셨어요? 나야 뭐 팽시에 걷는 말이나 뭐. 네. 해란 어떤 게서? 뚜렁댔다가 정말 왁왁하고 정말 너무 어려웠지만 또 삼촌이 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똑똑해져서 갑니다. 맞다게 살당범인, 듣당범인, 곧당범인, 보당범인 다 낫게 되는 거라. 이 언어라는 게 그게는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해줘야 이 언어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찾아올까요? 네. 지금까지 기꾸냥 바짝없어 이었습니다. 바짝